봄눈은 원래 박지윤 씨가 먼저 불렀죠? 네, 제가 작년 2월에 들어왔을 때 그 박지윤 씨가 새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곡을 한 곡 달라고 해서 한국 들어와서 처음으로 쓴 곡이었고 작년 봄에 쓴 곡.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작년 딱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요즘엔 뭐 새로 쓰는 곡 없어요? 아직은 좀... 아, 늦게 일어나는 바람. 하긴 뭐 작년에 공연도 여러 차례 했고. 네, 이제 써야죠. 이제? 공연 다 끝났으니까요. 요조 씨는 요새 새로 쓰는 곡 없어요? 아, 계속 작업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라라라 나왔을 적에 그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라는 노래 잠깐 연주했었잖아요. 그 곡 작년 가을쯤 완성이 돼서 이제 외로운 사람들의 어떤 영혼을 달래주는 애창곡이 되었었어요.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까지 아주 재미난 발상이었었는데. 아니, 라디오는 잘하고 있어요? 아, 네, 잘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네. 요새 근황 검색해보니까 무슨 영화 출연했어요? 네. 아, 아직 개봉을 안 하고? 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무슨 영화예요? 카페 누아르라는 영화인데, 네, 거기에... 거기서 카페 주인이에요? 아니요. 거기 퀵 서비스. 오, 그래요? 네. 여자 퀵 배달이네. 너무 재미있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 제가 연기했어요. 오토바이 타는 느낌. 오토바이 탈 줄 알아요? 그 촬영하기 전에 연습했어요. 루시드 폴 오토바이 탈 줄 알아요? 기타로 오토바이 탈 줄. 알리는 언제 보니까 판소리를 배웠다. 그 목소리가 그때 변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타고 날 때 그래? 아니요, 그때 변한 거예요. 그때 목소리가?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어머니께서 취미로 문화센터를 다니셨어요. 네. 거기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다가 네. 선생님께서 너 한번 소리 해봐라 하셔가지고 그때 배웠던 판소리가 목에 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오게 해준 예,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적인 그런 음악성을 제가 가지고 제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드는 뿌리가 되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판소리라면 아마 지금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뭐 한 잔 해볼래요? 또 봄이니까 예. 춘향전에서 사랑과 이리 오너라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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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다. 오, 이야. 그냥 쭉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근데 알리 씨는 그 야 이건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응? 이 생각은 언제 했어요? 어렸을 때 참 그 문화 생활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켜주셨어요. 뭐 오페라며 뮤지컬이며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좀 아이러니하게도 판소리 때문에 노래를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리그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그분의 솔베이지의 노래를 연주곡이 있거든요. 그 노래를 제가 피아노로 치면서 이제 아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알리 씨를 있게 한 한마디 같은 거를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꾸준히 나를 자극하는? 자극하는 거는 주변의 뮤지션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모자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말주변도 그렇고 뭐 노래적인 면에 있어서도 뭐 감정 표현이나 상황 대처 같은 것도 그렇고 잘하시면서 아직 떨리고 그래요. 네. 저는 제가 주성치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 희극지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시작하자마자 주성치가 바다에 막 빡 파도를 이렇게 마주 보면서 노력, 분투 이렇게 외치거든요. 네. 저도 그걸 보면서 힘을 많이 얻어요. 진짜 못 말리는 팬입니다. 어쨌든 노력, 분투? 네. 좋은 모토입니다. 자, 라라라도 더욱 노력, 분투하겠습니다.